있을 때 같고요. 여기는 병지방 계곡이라고 하고, 병지방 계곡, 깊은 골에 있는 온나무입니다. 이제 가서 온나무를 한번 따봐야죠. 이렇게 명자나무들도 꽃을 다 피우고 있습니다. 할미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세요. 전화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요. 자, 전화나무 이 줄기를 보면 이렇게 붉은색이 띄고요. 이게 전화나무입니다. 전화나물입니다. 전화나물이고요. 저기 있으면은 주변에 있다는 건데, 이것이 전화나물들이 자라는 곳이네요. 많지는 않고요. 네, 많지는 않고 전화나물들이 좀 있어요. 저기 있고, 이쪽까지 씨가 떨어져서 자라네요. 한번 봐볼까요? 주변을 더 한번. 보시면은 이 녀석이 천남송이라고도 부르죠. 많은 분들이 천남송이 아니라 반하라는 녀석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꽃입니다. 꽃이 올라오고요. 반하라는 녀석이고 천남송까지요. 천남송과의 식물이고, 다음에 한번 천남송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천남송과 반하가 어떻게 다르고, 또 천남송의 꽃이 무슨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봐야 되겠어요. 이끼도 끼고 이쁘다. 이끼도 끼고 이뻐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런 것들 있었죠? 이런데? 그쵸? 아따거라, 아따거라. 시골에 가면 이런 데들 있었는데, 이런 배울 같은데, 그쵸? 빨래도 하고 이런 데서 놀기도 했었는데, 이쁘네요, 진짜. 이쁘다. 저게 뭐지?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아이고. 이 녀석들 보세요. 아이고, 이 녀석들 보세요. 이 녀석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네. 여기 숨어서 이렇게 커다랗게 자라고 있었네요. 이거 보세요. 하하하. 그죠? 워낙에 상태가, 환경적인 상태가 좋다 보니까는, 이런 풀솜대가, 커졌네. 굉장히 커졌습니다. 맛있는 나물인데, 아직은 부드러워요. 먹을 수 있는 풀섬대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풀섬대가.
여기 보면 이렇게 온나무들이 있습니다. 온나무들이 있고요. 오늘 이 온나무들을 갖다가 순을 따러 왔습니다. 순을 따러 왔고요.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하얀 진액이 나오고요. 온나무 참 맛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없고, 그리고 워낙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어제도 날씨가 안 좋더니 오늘 역시도 춥네요. 너무 고소해요.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온나무들이 지금 그리 오래된 온나무들은 아니에요. 그리 나이를 먹은 온나무들은 아니고요. 이 온나무들에서 이제 옷순을 채취할 겁니다. 크기가 각각 달라요. 잎의 크기도 다르고요. 네, 색깔도 다르고. 같이 심어놨어도 월등히 성장이 빠른 녀석들도 있고요. 보시면 잎의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커도요, 아직은 연해요. 아직이 아니라 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 그만큼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물기 많다. 수분 엄청 나네요. 이걸 달아요, 지금 이게. 고소함보다는 단맛이 더 많은데요. 입은 약간 고소하면서 쌉쌀합니다. 이 정도는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 꽃나무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라면서요. 꽃도 같이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꽃이 피고, 이 방울방울한 만큼의 씨앗도 달릴 겁니다. 옷의 성장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빨라져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옷이 이렇게 자라요. 유독 이렇게 꽃이 많이 달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꽃이 없는데 유독 이렇게 꽃들이 많죠. 이게 이제 꽃이 한 번에 확 필 겁니다.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꽃을 먹어도 돼요. 상관은 없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요, 여기 야생의 온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야생의 온나무를 한번 보러 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앵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앵초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뭔가 모르지만 이렇게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도로에서 가까워요. 이제 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골짜기를 타고 좀 올라가면은 야생의 온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많이 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온도가 여기는 서늘하네요. 서늘해지는 서늘한 걸 보니까 온나무는 그렇게 피지는 않고 적당히 먹을 정도의 크기를 자라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올라가 봐야죠. 벌써 5시가 넘으니까 어두워지네요. 여기는 니은 해가 넘어가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삼지구엽초들이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삼지구엽초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는 짐승들이 다닌 자리고, 어디 볼까요? 위에 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삼지구엽초들이, 하하.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거, 제법 자라네요. 이제 올라오는 게 이 정도면은, 이제 올라오는 게 이 정도면 여기는 좀 꽤 올라올 것 같아요. 저쪽에는 안 보이고, 일로 해서 이렇게 삼지구엽초들이 자라네요. 분위기는 좋지요. 우산나물들이 여기는 많습니다. 우산나물들이 이쪽에 많이 자라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단풍치 나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낮은 곳에 단풍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요. 이렇게 간간이 삼지구엽초도 보고 이거 보세요. 야, 그 삼지구엽초 꽃을 찾아다녀도 못 보는 게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딱 두 개가 자라는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 세 척이 자라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네요. 이런. 참, 그렇게 보고 싶어서 다녔는데도 못 봤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꽃을 보네요. 삼지구엽초 꽃을. 야, 이거 전혀, 삼지구엽초들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삼지구엽초들 꽃을 보고요. 여기는 벌써 꽃이 지네요. 요 녀석은 이거 보실래요? 여기도 지네요. 이게 이 꽃이. 아쉽다. 비를 맞고 그러더니 몇 없이 이렇게 떨어지고 마네요. 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이 있으면은 이제 피는 녀석이네. 이 녀석은요. 예쁜 애들이에요. 그쵸? 아이고,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삼지구엽초 꽃을 보고요. 야, 이게 뭔가 군락이네요. 여기도 군락이에요. 이거 봐요, 이게 삼지구엽초들. 네? 이거 봐요, 여기 군락이야. 와. 몰랐는데 이렇게 삼지구엽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다 삼지구엽초예요? 꽃을 달고 있는 삼지구엽초는 없고, 여기 있네요.
여기 온전하게 달린 거 있네. 이거 보실래요? 잠깐만. 이거 보세요. 온전하게 이렇게 꽃이 그대로 있네, 형태가. 예. 야생의 온나무입니다. 야생의 온나무고요. 이 녀석은 따기가 힘들어요. 저 위까지 꼭대기에 달려서 잎들이 저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기 힘들고요. 또한 얘도 야생의 온나무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한 줄기가 나오는 걸 꺾게 되면요, 얘는 죽어요. 그래서 또한 얘도 못 따요. 이 녀석들도 못 따요. 옆에서 나오는 것들은 따줘도 여기도 있고. 이게 다, 자, 이게 다 야생의 온나무입니다. 요거는 하나 따줘도 돼요. 볼래요? 이거 아까 키우는, 밭에 키우는 녀석을 먹어봤으니까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단맛이 더 강해요. 확실히 단맛이 강하고, 단맛이 확실히 강하네. 여기는, 요 정도는 딸 수 있고, 저 외 건 너무 높아요. 딸 수 있는 것만 한번 따볼게요. 아, 여기가 온나무가 제법 많아요. 온나무들이 이렇게 제법 많고요. 야생에서 자라는 거 참 보기가 어렵죠? 그쵸? 야생에서 자라는 거 이렇게 따먹는다는 게 이게 어딥니까? 그래서 꺾으면 이렇게 달려와요. 나무들이 키가 커가지고요. 키 큰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느라고 키만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나무가 다리던 것 때문에 쭉 쳐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달리던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가지를 좀 쳤어요. 가지를 좀 치고 저 위에 있는 녀석들도요, 네. 저 녀석들도 이제 밑에 이런 다리의 덩굴들을 다 쳐야 되겠어요. 얘 역시도, 이 녀석도 다리의 덩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얘도 쳐줘야 돼요. 자, 지금 가다 보니까는 개온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개온나무고, 개온나무 순입니다. 자, 개온나무 순이고요.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 개 온나무 순과 참 온나무의 순을 갖다가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거의 비슷해요. 입장도 보면, 그쵸? 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여기 털도 나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얘가 더 만만해요. 밋밋하고 단단해요. 더 단단하고 보면은, 자, 개 온나무는 붉고 참온나무는 이렇게 푸릅니다. 예. 참온나무와 개온나무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일단 이 줄기만 봐도 알아요. 줄기만 봐도 알고요. 역시 개온나무도 지금 한창 씨를 달고선 자라고 있어요. 이 씨를 달고 자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서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개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개온나무들이 자라고요. 개온나무 이렇게 씨를 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꽃을 피죠. 개온나무 열매도 이 꽃송이도요, 참옷과 똑같아요. 올라오면서 이렇게 씨앗을 달고, 그러니까 이 꽃이죠. 이 꽃을 달고 올라오고 씨앗이 열리는 것도 비슷하게 열려요.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자, 보시면은
완전히 천문나무랑 잎사귀고 뭐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 가만히 보면 붉다는 거죠. 예, 붉어요. 붉은 줄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제가 한번 이거 따먹어 볼게요. 식용이 가능하고요.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근데 약간 쓴맛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부드러워요. 신맛도 약간 올라오네요. 신맛도 약간 올라오고요. 역시 식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곳에서도 지금 다 성장을 한 삼지구엽초를 만났습니다. 왜 삼지구엽초를 갖다가 뿌리채 가져가면 안 되고, 왜 삼지구엽초를 갖다 어릴 때 가져가면 안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지구엽초는 꽃이 졌어요. 꽃이 지고 나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예, 씨방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방을 달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또 무수히 많은 또 씨앗들이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쵸? 이거를 지키면, 우리가 요 원칙만 지키면 돼요. 여기는 나중에 더 많은 걸 내가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뿌리를 가져가고, 이 아직 어린 애들을 캐가고 이러면요. 내가 내 스스로 가요. 내가 이 다음이라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내가 없애버리는 거야, 스스로. 보세요. 바로 옆에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꽃이 졌지만은 씨가 없네요. 씨가 떨어졌나 봐요. 얘는 아직 이렇게 씨앗이 있습니다. 그쵸?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또 많은 씨앗이 이게 터지면서 이 주변에는 삼지구엽초들이 자랄 겁니다. 저 위에도 지금 보니까 삼지구엽초들이 보여요. 삼지구엽초들이 보이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어린 애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어린 애기들이 올라오고, 이 애기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여기 큰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 군락을 만드는 거죠. 저쪽 위에들도 삼지구엽초들이 쭉 자라고 있어요. 저 위까지. 우리 제발 뿌리채는 가져가지 맙시다. 그냥 밑둥을 갖다가요, 여기를 가위로 여기를 갖다 가위로 툭 자르세요. 그래서 이것만 남겨놓고 얘만 가져가요. 대랑 줄기랑 이 잎사귀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얘안 죽어요. 자, 습한 것을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이 아이는 속단이란 아이입니다. 속단이란 아이고요. 말 그대로 부러진 뼈를 붙여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골 밀도를 높여주는 녀석입니다. 뼈의 통증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한 녀석입니다. 아직은 어리고요. 거의 한 1m 가까이까지도 자라요. 자라고 한번 속단이 자라면 그 주변에는 속단이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각의 줄기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속단입니다. 올해 햇 속단이죠. 이제 속단이 올라오고요. 어떻게 보면 깨 같아요. 깻잎 같기도 하고요. 속단이 올라오고, 자, 보시면 이게 속단에 작년에 꽃대입니다. 꽃대고, 자, 이런 거 보셨죠? 산에서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씨앗 주머니죠. 여기서 씨방들이 이 씨방이고요. 여기서 씨앗들이 이 주변으로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는 아마 속단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속단이 한번 자라면 그 주변은 군락을 이루는 겁니다.